안녕하세요. 호두타기 콩나물을 사용해서 오늘은 시원한 콩나물 냉국을 할 건데요. 이 콩나물 가지고 콩나물 냉국 끓이면서 반찬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대파 반뿌리, 청양고추 두 개 어슷썩이로 넣고요. 다시마 손바닥만한 크기 하나 반, 다진 마늘 숟가락으로 하나 이렇게 넣어서 팔팔 끓여줄게요. 콩나물 냉국은 육수가 맛있어야 시원하면서 확 땡겨지거든요, 맛이. 그래서 깔끔하게 육수를 내시고요. 10분 정도 육수를 내줬으면 얘를요, 이렇게 채로 깔끔하게 건져놔주세요. 다시 팩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넣고 모든 재료 넣고 팔팔 끓이는 게 육수가 더 잘 나와요. 깔끔하게 육수가 내진 국물에 콩나물을요, 넣는데요. 팔팔 끓일 곳에 콩나물을 넣으면 비린 맛이 없어요. 그리고요, 콩나물 냉국 하실 때 콩나물 넉넉하게 넣어서 이렇게 삶아주세요. 그래야 콩나물에서 나오는 육수하고 이 콩나물하고 삶은 물하고 뭐랄까요, 배합이 잘 돼서 훨씬 시원해요. 연두예요. 연두 두 숟가락. 맛소금인데요. 맛소금 3분의 1 조금 못되게 넣으시고요. 간을 맛소금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맛소금 조금만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천일염으로 간을 해주시면 돼요. 천일염 2분의 1. 처음부터 천일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천일염 넣고 이제 후루룩 끓어오르면 그때 간을 보세요. 간이 맞는지. 더운 여름에 이렇게 뜨거운 콩나물국 먹는 것보다 시원한 콩나물 냉국 먹는 게 훨씬 좋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콩나물이 삶아졌어요. 그러면 얘를요, 이렇게 건지는데요. 건져낸 콩나물의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얼음물에 담가 놓으세요. 그래야 이 냉국을 만들 콩나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콩나물이 아삭아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원한 얼음물에 담가 놓는 거예요. 얼음물에 담가놨던 콩나물은 이렇게 탱탱해져요. 그러면 육수에 그냥 바로 넣으면 국물이 싱거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를 쭉 빼주셔야 돼요. 콩나물은 볼에 먹을 만큼 넣고요. 육수를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쫑쫑쏭 썰어놓은 고추, 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고소하게 깨 넉넉하게 넣으세요. 시원한 콩나물 냉국을 만들었고요. 콩나물 냉국 만들 때 이렇게 육수 만들었다가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콩나물만 삶아서 이렇게 냉국 바로 해드실 수 있어요. 번거롭지 않으니까요. 콩나물 육수에서 이렇게 삶아낸 콩나물이에요. 콩나물 육수 만들 때 콩나물이 넉넉하게 들어가야 콩나물 냉국도 맛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차가운 물에 안 담가요. 왜냐면 육수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 육수에 약간 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부치면 훨씬 맛있어요. 마늘 2분의 1, 대파 썰은 거, 청양고추, 홍고추. 콩나물 하얗게 무치실 때에는 깨를, 통깨를 쓰지 마시고요. 깨를 좀 갈아서 써주세요. 그래야지 고소해요. 갈은 통깨 넣어주시고 이렇게 들기름 한 바퀴 정도. 소금은 맛소금이에요. 맛소금으로 간을 조금만 할게요. 조물조물 묻힌 다음에 간을 보세요. 네 입맛에 간이 맞는지. 콩나물 냉국 하실 때 이렇게 하얗게 무쳐내서 같이 먹으면 반찬이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간을 볼게요. 근데 육수에 간이 살짝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시원한 콩나물 냉국, 그리고 콩나물 무치. 고추장에서 쓱쓱 비벼 드시면서 콩나물 냉국 한 숟가락. 정말 궁합이 잘 맞아요. 제 영상 보시고 훅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땡땡땡 꼭 눌러주고 가시고요. 자주자주 놀러오세요.